삼성전자가 오늘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쟁업체 TSMC보다 반년 앞섰다는 점에서 격차 축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첫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계 최초로 하이케이 메탈게이트, 핀텍, EUV 등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해왔고 이번에 MBC FET Gate All Around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서비스 또한 세계 최초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3나노 공정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 중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반도체는 회로 간격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로 선폭을 기존보다 줄이는 데 성공한 겁니다. 특히 반도체 내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기존의 핀펫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신기술로 바꿔 적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5나노보다 전력 사용을 45% 감축하고 성능은 23% 향상했습니다. 면적 역시 기존 대비 16% 줄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이번 3나노 양산을 통해 업계 내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로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술을 이루었다 평을 하고 싶죠. 양산에 이제 필요한 기술을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수율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죠. 반도체에 점차 많은 기능이 담기면서 공정 미세화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장 내 점유율 확대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업체 TSMC가 하반기에나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 만큼 삼성전자가 TSMC와의 3나노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3나노 선점으로 기술 초격차에 한 발 더 가까워진 삼성전자. 반란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